오늘은 겸손과 교만, 또 겸손 대 교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1912년 4월 15일 날 영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약 2200명의 승객을 싣고 당대의 가장 최신의 항법과 최신의 건조 기술로 자부했던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의 별명이 Unsinkable Ship이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배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처음으로 건조한 후에 항해를 하는데 북대서양 그쪽을 지나다가 그만 암초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그렇게 크고 참 단단하게 짓고 그배 안에 16개의 그 벽을 그 방수벽을 설치를 해서 설사 포탄을 맞고 또 정면 충돌을 해도 절대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만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불과 450m 앞에 있는 빙산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방심한 틈에 오른쪽으로 우회를 하다가 배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긁혀서 그만 물이 들어와서 차례차례 방수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배는 결국은 가라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00명의 그 승객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700명밖에 안 됐어요. 주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입니다. 1500명이 그 차가운 북대서양의 영하 2도가 넘는 그러한 그런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그 참담한 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참,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배를 지으면서 자기네들의 기술과 항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계를 할때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구명보트가 달려있는 것,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외부의 구명보트가 보이지 않게끔 한 것입니다. 다 내부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모든 최신 항법 기계를 다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빙산을 몰고 그대로 만약에 충돌을 했더라면 오히려 배가 가라앉지 않았을 건데 갑자기 이것을 우회하는 바람에 그만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참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제는 뭔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러한 지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독립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참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자신이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건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건축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이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바벨탑의 건축이 중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것은 시정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과 반대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 겸손의 문제는 사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천사장 루시퍼와 또한 모든 미가엘 대천사의 그 엄청난 영적 전쟁,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그 루시퍼는 쫓겨나고 이 지구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임금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단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와 대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가장 인류의 비극을 자초하는 그 원인이 바로 교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만이라는 그 말은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와 땅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들이 아주 대적해야 될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압축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참으로 절대절명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410년경에 그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그 교황이 됐던 그 알렉산드리아 주교미요 교황이 된 디오스코루스라고 하는 주교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꼭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디오스코루스 주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교황까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성 어거스틴은 이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웅변가가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첫째도 잘 전달되는 것이요. 둘째도 잘 전달되는 것이요. 셋째도 잘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러한 여러 가지 아홉 가지의 열매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태도가 뭐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홉 가지 그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을, 또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또한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그 말씀 속에 겸손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빠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겸손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덕목에도 겸손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이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생활, 이 구원의 역사는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는 덕목이 아니요, 또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지상에서 출발한 게 아니죠. 하늘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교만의 죄가 시작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교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그 보좌를 비교하고자 할 때, 거기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바로 타락의 그 근본은 교만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온 초우주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장의 교만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란 존재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얼마나 놀라운, 참 지위입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조상, 참 아담이 그만 교만죄의 미혹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 교만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영어 성경에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라는 그 단어가 프라이드 goes before destruction. 파괴가 오기 전에 교만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이 프라이드라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란 말은 좀 좋게 들려요.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사람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나 사실 이 프라이드란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닮은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드 때문에 우주적인 멸망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란 그 말은 그 히브리 원전에 보면은 가온이란 말이에요. 가온, 쉐페루파님. 이 가온이란 그 말은 자기를 높인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높인다. 그래서 이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바로 독립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지배를 받고 싶지 않고 당신의 명령을 듣기 싫어. 나는 프라이드가 있어. 내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라이드 때문에 마귀가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고 이러한 프라이드 죄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과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듣기에 말이에요. 아주 포함직하고 먹음직하잖아요. 탐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은 영원히 파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선지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그토록 고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아.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아주 대적되는 것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대. 나는 너와 뭐 다를 게뭐 있어? 응? 맞먹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 이러한 복종의 태도가 바로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겸손의 덕목을 통해서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겸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을,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본질은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러한 미혹. 이것이 바로 교만에 대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것에 속아서 타락해서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독립적인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의 그 근본적인 깔리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독립.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존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요 교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이란 그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 아닙니까? 대한 독립 만세. 뭐이 독립이란 말 이런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거 독립이라는 것은 마귀의 압제와 마귀의 어떠한 그 협박과 이러한 공갈이나 이러한 그 압제, 멍에 이런 것들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독립은 마귀에게서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말한다면은 이것은 궁극적인 비극이요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또 가정에 주셨고 또한 학교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셨고 또
또한 교회에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질서에 대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존경하라.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두 번째로 그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이러한 사랑을 또한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첫 번째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속적이요, 마귀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제자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예. 말씀을 가르쳐를 다 따르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따르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 독립이라는 그말 자체가 자칫 잘못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사의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스카이 캐슬이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 엘리트층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엘리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러한 그 0.1%에 속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보니까 뭐 하버드 뭐 나왔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도 몰래 유출해서 수석 1등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들보다도 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 교만한 행동입니다. 연봉도 비교해서 남들보다 좀 많이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또 직장도 들어가도 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방법을,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번 이게 통계를 한번 냈습니다. 심리학 연구자들이. 그래서 뭘 했냐면은 사람이 과연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 연봉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연구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약 한국 돈으로 8,4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되면은 삶의 만족도가 최고의 수준에 오른다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의 수준. 우리나라, 미국은 훨씬 우리보다 잘 살죠. 그런데 이 8,400만 원의 연봉보다 좀 올라가니까 행복도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왜 떨어지냐? 그럼 삶의 만족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행복도에 있어서는 떨어진다. 그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보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 구도에 더 어려운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풍족해지면은 이러한 그 금전적인 그러한 요구가 더 커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에서도 그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가정 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뭐 일확천금으로 말 로또에 당첨한 사람들의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통계는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엘리트층에 속한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 속에서 인정함을 받는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참 제가 이 병자를 이렇게 진료하면서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아주 많이 환자가 아플 때는 잘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병원에도 와요. 그런데 이제 차도가 보이기 시작. 조금 나았다 이게. 이제 좀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는 좀 뭔가 좀 살만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약도 제대로 안 먹게 되고 병원에 오라고 할 때도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더 재발돼서 더큰 문제가 생겨서 걷잡을 수 없이 때를 놓치고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자만이라는 것,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다.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높은 위치에서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이제 좀살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때 바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자만, 프라이드, 이러한 것이 올 때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시작이라 이게 그것을 자기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남이 뭐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짜증을 내요, 짜증. 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불만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어떤 조언을 듣거나 배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내 혼자 이제 독립적으로 야, 이만하면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그 교만한 마음을 갖는 자는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도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즉 겸손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무서운 사단의 그러한 속임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단계의 그러한 완전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게 되면은 여기서 단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첫 단계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단계, 겸손의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마음의 첫 단계는 뭐냐? 응?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 나를 비움. 그래서 그 어떤 선교 단체도 나비움 뭐 이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내려가는 가장 첫째 가는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격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비워버리는 거예요. 내 위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 권리도 포기하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라고 어떤 모임에 가거나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단체에 적응하지 못해. 인정하지 않아요. 부딪히게 됩니다. 왜 나를 이런 대우를 해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단체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그 권리와 속성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저놈들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짓누를까? 이게 아니에요. 짓눌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위치를 그냥 비우는 거예요.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비울 뿐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것이다. 예, 종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됐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좀 고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란 말이 있고 노예란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종이란 그 말이 아니라 둘로스 노예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종은 자기가 싫으면은 사표 낼 수가 있어요. 종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기 가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종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그러나 이 노예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생사 여탈권.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죄가 안 돼요. 그리고 노예는 뭐예요? 물건과 같습니다. 그 물건처럼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거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겸손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계급장을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뽑아.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마치 노예와 같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세 번째 단계는 더 낮은 차원을 해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가 이제 아담의 후손이 되는 차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벌레로 태어난다. 벌레로 태어나기를 선택한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3단계 더 낮은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단계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섯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족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러한 학박사를 가지고 또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계보를 보게 되면 그 창기였던 기생 라합의 계보를 타고 또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택하였다. 또한 여섯 단계에서 예수님은 에녹이나 뭐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도 죄 없으신 분이 하늘로 승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과 일반 사람과 똑같이 죽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단계에서 완전한 겸손. 이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그 가장 완전한 겸손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겸손이에요.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형, 그것도 사형수로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일반 사람들처럼 참 늙어 병들어 그 죽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깨어나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하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태어날 것이고 돌아가실 때도 성문 밖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진 참 비참한 몰골로 그것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벌거벗은 채로. 참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뭐 가릴 것은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 벌거벗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완전한 겸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러한 마음 태도를 품으면서 살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스스로 낮추시도록 예수님이 마음으로 결단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겸손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높임을 받으셨어.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일곱 단계의 높이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으셨어요. 어디까지 높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좌에 앉은 왕 중의 왕으로서 높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냥 높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면 다 무릎을 꿇게. 네 단계에서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천군들이 다 무릎을 꿇어 예수님 앞에.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만큼 하나님이 높으셨어. 또한 여섯째 단계에서는 땅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마귀와 지옥의 사람들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다.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가장 높은 위치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높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라, 로드,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하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뭐, 무슬림 마호메트를 믿든지, 뭐, 공자를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뭐, 아니면 뭐, 불신자든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선택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높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모두가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된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높이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낮아지시면 되는 거예요. 높이시는 것은 내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겸손해질 때 이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 앞에 복종이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만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교만은 또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아 눌려. 이제는 할 말도 해야 되고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 되고 내가 정말 뭔가 죽기 전에 말이야 짓밟히기 전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참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러한 죽으심. 겸손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공공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또 사회적인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태도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의 겸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진정으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겸손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자세로 내가 하나님, 내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